위쳐 콜라보 영상 떴다고? 나도 조만간에 위쳐 완전 세계관 정주행 한번 해야겠다. 이거 뭐냐? 나는 리비아의 개그룹다. 위쳐다. 야 미친 수바. 와 야 예니퍼 나왔네.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의 향기로군. 게롤트 정말 사고를 몰고 다닌다니까. 야 예니퍼는 성우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? 해결할 시간인 것 같군. 나는 위쳐니까.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림. 위쳐라고 마물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면 됨. 위쳐마다 이렇게 문양을 부여를 해요. 얘는 약간 생체 실험 그런 걸로 탄생한 에임. 모델링이 구현이 진짜 잘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 명 있죠.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어떤 활약상을 노래로 만들어. 그리고 은연중에 좀 감성적으로 도와주는 애. 얘 같은 애는 중내 해코구마. 얘는 마법사 출신이고 원래 하찮은 애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음. 그래서 마법사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키우. 마법사가 될 때 성형수술 한번 하고요. 또 원래 못생긴 애였는데 마법사들은 좀 이쁘거든. 그래서 성형수술 한번 하고요. 아 트리스는 모태예요? 트리스도 마법사지만 예니퍼랑 다르게 태생에 아픔도 없이 자란 자연 미인이라고 합니다. 하여튼 얘네가 위쳐3의 메인 주인공급? 위쳐가 세계관이 진짜 커. 내가 지금부터 위쳐 세계관 풀면 한 3시간 가거든요? 위쳐3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위쳐 세계관에는 의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.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데 전혀 본인이 바라지 않았던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어. 그 이 세계관에 그냥 박혀있는 어떤 요소인데 위쳐가 공주랑 뭘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보상으로 의외성의 법칙 얘가 위쳐 애를 베어버림. 그래서 태어난 애가 시리인데 이 시리가 이 세계관에서 엄청나게 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받은 애임. 얘 처음에 키우다가 얘가 사라진. 그래서 얘 찾아다니는 내용. 좋겠다. 야 나중에 내가 콜라보 나올 때 위쳐 세계관부터 다 한번 학습시켜드림. 미션 주면 하냐고요 위쳐를요? 위쳐 실제 플레이타임 100시간이 넘어요. 서브캐스트 다 패스해도 100시간이에요. 힘들어 힘들어. 위쳐 같은 초장 러닝 타임을 가진 게임이 방송용으로 힘든 이유가 내 방송을 계속 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중간중간 보는 사람은 스토리 이해 안 돼. 그래서 못하는 거라. 너와 오늘 언제 발표해요? 며칠 남았냐? 야, 며칠 안 남았네? 12일밖에 안 남았네? 아브릴 두 마리만 잡으면 끝이야? 아 루아온 당첨됐으면 좋겠다. 루아온 당첨되면은 핸드폰 보조 배터리 사고 삼각대 사고 야방용 핸드폰 공기계 하나 있는데 원래 있었거든요. 근데 화장실에서 그걸로 트위치 보다가 모서리 부분부터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핸드폰 박살났어요. 그 핸드폰 지금 침대에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보이시죠? 요거? 그리고 이거 헛개수는 숙취 때문에 수바 존내 힘들어서 헛개수 존내 퍼먹었고요. 일어나자마자 왔다는 게 느껴지는 이 이불보. 눈 뜨자마자 이불 걷어차고 씻고 왔습니다. 물티슈 뭐냐고요? 제가 항상 밥을 여기서 먹거든요. 여기에 상 놔두고 여기에 등을 대고 밥을 먹음. 근데 내가 늙어서 그런지 자꾸 뭘 먹으면 여기 입가에 뭐가 새요 이렇게. 그래서 물티슈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. 근데 저 뒤에 소파인 척 하는 소파베드 요번에 살까 말까 고민하던 거랑 똑같네. 형이 쓰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사야겠다. 야 사지마! 나 분명히 경고했다. 이거 소파 베드 아니야. 그냥 소파야. 나도 처음에 이거 사가지고 여기서 잘 수 있을 줄 알았거든? 아니야 사지마. 내가 사람 한 명 살렸다. 형님 저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합성으로 10명 이틀 연속 나오면 50만 하실랍니까? 형님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? 그거 불가능이야. 그럼 100만? 100만 원? 잠깐만요. 이거는 도박 콘텐츠라 승인이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. 아니다. 과금을 안 하고 도박하면은 뭐라고 안 하지 않을까? 캐릭터 두 개 배가르면 되거든? 홍염 나오면요? 방종이지 뭐. 가자! 연속 두 개 뜨면 100만 원 플러스 별풍 100개야. 홍염 냄새 나는데? 하나, 둘, 셋, 굿. 홍만 잔뜩 모은다고요? 대리 네 번밖에 안 했어. 오히려 그럼 46번을 돌린 거예요? 재미로 하시는 건가? 남들이 돌리는 것도 보면은 재밌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저걸 왜 해? 라고 나는 그런 생각 들거든. 재미로 하겠냐? 돈 벌려고 한다. 돈 벌려고.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홍염 보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라님 고마워요.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어질어질하네. 아 아니 수바 이거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. 아이고 메꿔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받았으니까 수바 한 번 더 갈까?
아니야 참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참아 또 됐어. 어 뭐야 구레비 세 개 네 개 다섯 어 에라 모르겠다 씨. 어? 이제 한 개만 더 뜨면? 안 돼. 님들 수박 한번 눌렸잖아요. 참으세요 좀. 도박 중독자는 내가 아니라 님들이에요 님들. 뭔 소리야 투만 성공해야 박수 치는 거지. 한번 성공은 5밖에 안 나온다고. 아 100만원 미션 끝났잖아. 아 씨. 도망쳐. 아, 씨발. 목숨을 건다. 가. 사연 있는 홍엽, 사연 없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. 뭐야? 이거는 수바 참을 수가 없습니다. 가자. 시동 걸어주신 시티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제 캐릭터를 10렙을 끼는 거예요. 비록 그게 홍염이지만 어 이거야 멸아 멸아 당신은 실로 안돼. 재밌는 방송 해주시는 이다님이랑 다른 분 방송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. 사업차 어디 가야 돼서 즐거웠습니다. 구질구질하게 써봅니다. 크크. 아 뭘 구질구질하게 써요. 잘 됐습니까 사업이? 사업이 잘 되니까 가는 거겠지? 다녀오십시오 시티즌님. 항상 방송은 열려 있습니다요. 덕분에 제 사업도 본창을 해버렸네요. 3, 4분기 말은 우리 호크 동아리, 아르카나 동아리. 4, 4분기는 뭐가 큰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지갑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. 4, 4분기는 기술스카 지원 예정 아니냐고? 그 기술스카 수바 11월 말에 크게 온다는 분 도대체 어느 정도 기모았을까? 본인 입으로 저 정도 한 달 동안 스포일러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슬슬 부담될 텐데. 자 일단 보석 좀 껴놓겠습니다. 됐나? 어. 보석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세팅 좀 해놓겠습니다. 지금 제가 빚이 좀 많아요. 여자친구한테 200만 골 빌렸고 여자친구 남동생분한테 80만 골 빌려서 여자친구 줘야 되는 것만 280만 골이거든요. 결혼 빨리 해야 된다고? 결혼하면은 저걸 두 배로 갚아야 되지 않을까? 결혼 날짜 잡았냐고요? 에스더의 기운을 제가 한 분기에 10개 이상 먹으면 결혼 자금은 될 것 같거든요. 에스더의 기운은 얼마냐? 100만 골 하냐? 결혼식 한 500이면 되지 않아? 저기 갈대밭에다가 그냥 뭐 풍선 몇 개 불어놓고 그냥 의자 몇 개 놔두고. 사회? 사회 망치형 불러. 말 잘하시니까. 그냥 영재 꾸며서 하시죠. 아유 농담 농담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약 물고 돌아놔야 되는 게 볼다이크 전에 캐릭터를 완성들을 시켰나야? 여자 버스커 나왔을 때 속 편하게 대출을 받는단 말이지? 여자 버스커 올인 때리면서 내년 1, 4분기는 여자 버스커 시즌으로 딱 하면 준비하면 될 듯. 내가 과금을 맥시멈으로 한 게 한 번에 300까지 내봤거든? 내가 돈을 그렇게 한 번에는 못 쓴단 말이야? 그러니까 빌려야 돼. 여자 버스커 나온다곤 했지 좋게 나온다곤 안 했습니다. 아니요 무조건 좋아. 이게 님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신규 캐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RPG 게임에서 이 정도 연차수 가면은 신규 캐릭을 좀 OP로 내놓긴 하잖아. 님들도 알잖아요. 그걸로 한 분기 똥을 뽑아란 말이야. 님들이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. 그러면은 뭔가 좀 보인다니까. 내가 회사 사람이라면 하면서 생각을 해봐. 이다님. 네네 어서오세요. 이다님 제가 수바로 ENC 해보겠습니다. 어 예 해보세요. 수 수 날개 없는 이다님. 아, 뭐 미친 사람인가. 아니 수바 베른남부 굴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?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뜨는 거 아닙니까? 노력하세요. 날개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요? 날개는 왜 없냐고요? 노력을 안 하니까 없겠죠. 어디 사시는데요 그래서?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붕어밭 붕어빵 타다고 슈크림이요? 아 난 그 슈크림이 아니라 님들 그 누르스름한 크림이 뭐지? 그게 커스타드야? 그게? 난 그게 맛있던데. 어 델리만주에 들어가는 거. 역시 노인네들 틀딱 팥 과자도 양갱 먹을 듯. 아니 수바 붕어밭에 팥 먹는다고 틀딱이냐?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요? 뭐 슈크림빵은 5살 6살 먹는 건가? 그러면은 이다 빨리 할 때 세제는 놓고 돌리냐? 세제를 놓고 돌리지 너를 놓고 돌리겠냐? 그때 뭐 팥을 놓고 돌리겠냐?
RPG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내 나이 정도면 애기입니다. 애기 님들 길드 들어가봐요. 내가 형이네 하는 사람 특 37 이상 나 정도면 애기지.